맨날 피곤해. 고3이라서. 힘들어 죽겠네. 너희 힘 빠진 새끼들하고 수업하려니까 힘들어 죽겠네. 이거 뭐 매일매일 그래, 매일매일.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시면, 그래서 내가 홍삼 먹으라 했잖아, 새끼들. 홍삼 먹어, 홍삼. 아, 없어요. 얘는 모르는 거야. 난 있잖아. 지금 선생님 나이에는 맛 없고 맛 있고의 기준이 뭔지 알아? 몸에 좋으면 맛있는 거야. 에이. 뻥안 치고. 몸에 좋으면 맛있는 거야. 몸에 안 좋으면 맛 없는 거야. 그건 쌤이니까. 야, 니네가 아직 젊구나. 가봐. 가봐. 이거, 이것도 피인가요? 빨리 애스 찾아가자. 야, 이런 political debate야. 12학의 4번. 이게 정치적 논쟁 토론이야. 정치적 논쟁 토론. 12강 4번 맞아? 네. 오케이. 정치적 논쟁 토론. 누나가 지금 10분에 하나씩 끊어보려고 그러는데. 개호반가? 네. 아, 애들은. 왜 이렇게 속 얘기를 겉으로 하지? 봐봐. 정치적 논쟁 토론에서 네가 느낄 거다. 어떨 거라고? 자, 이게 지금 여기에 열라 헷갈려.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여기서 내가 너를 A라 할게. 지금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A랑 누가? B가 토론한다고 생각해 볼게. 왜냐면 여기 있는 말들이 너무 헷갈려서 그렇거든? 그럼 내가 지금 이 A랑 너가 느껴. 그럼 디아들 사이드가 누구야? B지. B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중요한 건 그냥 토론 아니고 무슨 토론? 정치적 토론. 여기서 A가 느껴. B가 너의 포인트, 너의 관점을 이해를 못한다고. 이때 계승 이해하는 거야. A의 관점을 이해를 못한다고. 괜찮니? 이렇게 느끼겠지. 아, 쟤는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어끔찍이야. 그치? 앤드, 그럼 나는 얘 누구여야 돼? A야, B야? B. B지. 그리고 B가 오직 상황을 이해한다면, 내가 지금 얘를 상황이라 했지. 겉들 아니고. 상황을 이해한다고 하잖아. 지금 알아본다고. 근데 뭐만큼? 네가 알고 있는 분명함으로. 너의 분명함을 가지고 상황을 이해한다면. 무슨 얘기야? 나는 지금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 알고 있어?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명확함을 가지고 B가 만약에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내 맘하고 A맘하고 B맘이 같아 달라? 같아 달라? 같은 거지. B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네. A가 가진 명확함을 가지고. 그러면 A하고 B가 같으니까 B는 분명히 뭐 하고 있어? 이해하겠지. 이해하고 full natural이야. full은 여기서 친구들아 떨어지다 하면 곤란해. 이거 되다야. 되다. 자연적으로 in line with. 이게 뭐냐면 일치하는이야. 빨간 밑줄 쳐줘. 일치하는, in line with가 일치하는이야. 그러면 일치하는이 얘가 지금 보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가 이형식이니까. 일치하게 되다. 응, 일치하게 되다지. 그래서 B는 이해하고 자연적으로 일치하게 될 거야. 뭐랑? A가 믿고 있는 것이겠지. A의 생각하고. 네. 여기까지 이해 다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여기까지가 첫 문장이야. 네. 그럼 여기까지가 첫 문장이니까 결국 뭔 얘기하는 거야? 얜 지금 이 글에서 서재는 뭐야? 정치적 토론에서 A와 B가 지금 서로 통하는, 통하지 않는. 통하지 않는 상황인 거지. 이렇게 된 거죠. A하고 B 각기 다른 입장인 거지. 다른 이해도야. 괜찮아? 적어줘. 12-4에다가 얘 지금 누가 무엇을 어떻게 12-4에다가 나 이거 어디다 적을까? 12-4에다가 어디다 적을까? 현장을 잠깐 왔다 갔다 해. 정치적 토론에서 A와 B의 다른 쟁점 이해지. 다른 쟁점, 다른 관점인 거야. 쟁점이란 말은 집어칠게. 관점이라 해. 다른 관점. A와 B가 관점이 다르다. 그게 지금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괜찮니? A까지가 첫 번째 문장이야. 우리 여전히 뭐로 갈 건데 무슨 문제야?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통도 되지만 또 얘도 피도 된다. 그치? 서로 지금 말이 통하는 거야, 안 통하는 거야? 안 통하는 상황이잖아. 얘는 통상으로 갈 거지만 통도 되고 피도 되는 거야. 여기 한 문장 더 읽을게. A는
must not understand. 이때 must 조심해. 이때 must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뭐 임에 틀림 없다라는 뜻인데 해석을 이 not understand를 붙이면 뭐라고 해석할 거야? 걔네는 이해하지 않음에 틀림없다지. 괜찮지? 이때 걔네들은 계속 A인데 B인데. B. 어, B는 이해하지 않음에 틀림없다. 이해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Must not을 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야. 이해하지 않음에 틀림없다야. 그렇게 나와야 돼. 이해하지 않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이러잖아. 왜냐하면 걔네가 진짜 그랬다면 이때 did가 개동사잖아. 그러면 그랬다라는 건 뭐 했다면? 걔네가 만약에 진짜 그렇지. 얘가 understand 되겠지. 걔네가 만약에 진짜 이해했다면 우리가 지금 싸울 일이 있냐 없냐? 없지. 걔네들이 이해했다면 걔네들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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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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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지 않아. 상황을 어떤 상황? 그 B가 생각하는 상황대로 생각하지 않았을 테니까. 내 말 이해됐어 안 됐어? B가 만약에 이해했다면 B가 생각하는 그것대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럼 여기까지 지금 상술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상술도 됐고 P도 이어지고 있는 거 맞지? 네. 괜찮지? 그럼 이제 누나 어디로 갈 거야? 어. 마지막 문장 가겠지? 그래서 각각의 사이드는 생각하겠지. 믿겠지? 근데 누나 봐봐. 얘가 V라 쳐. 그럼 뭘 해가지고 내가 얘를 목적으로 다시 치려면 여기 다시 동사가 나올 수가 있어? 내가 주어 동사 목적인데 다시 동사가 나올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다시 주어 동사로 바꿔야지. 그럼 여기 당연히 누가 나라는 거야? 대신 나라는 게 되겠지, 그지? 그들은 각각은 생각하겠지. 뭐라고? 여기서 it은 이 각각이야. 요 it이 가리키는 건 각각이야. 왜냐면 it이면 단수 취급하니까. 각각이 이해한다고. 뭐를? 누구를?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겠지. 더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보다? 상대방이 이해하는 것보다. 뭘? 얘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지금 이제부터 좀 정신 없잖아. 자, 봐. 내가 만약에 얘가 얘를 A라 쳐볼게. 이치 사이드 여기서 A라 쳐볼게. 그럼 A는 생각하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A라 쳐봐봐. 그럼 A는 생각하겠지. A가 이해를 한다고 B를. 이렇게 되겠지. 뭐보다 B가 이해하는 것보다 누구를? 그 야, 이치 어퍼넌트면 B의 어퍼넌트는 누구야? A. 아니면 이셀프는 B겠지. 그럼 B가 A하고 B를 이해하는 것보다 A가 B를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야. 이 말 이해됐어 안 됐어? 나 다시 한번 할게. 이거 내가 지금 여기서 이치 사이드에서 그냥 여기다 A를 잡아서, 왜냐면 얘는 B도 될 수 있어. 이치 사이드니까. A는 생각해. A가 이해하고 있다고 B를 더 잘. 한 말이 누가 더 잘난 거야? 누가 더 잘났어? A가 더 잘난 거지. 뭐보다? B랑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뭐를? A랑 지네 자신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B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끝까지 이거 지금 문제 해결된 것 같아? 안 된 것 같아? 끝까지 핀 거야. 그럼 얘는 결국 뭐야? 끝까지 A, B의 서로 다른 관점 맞니? 안 맞니? 맞아. 이거는 PPP인 거야. 그래서 주제문 여기로 가면 돼. 주제문 여기 가고 마지막 문장 또 가버리면 돼. 가고 갈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PPP가 이 글의 주제인 거지? 근데 이 안에서 그 P하고 상관없는 거 고르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일부러 지금 헷갈릴까 봐 AB, AB로 좀 나눠준 거야. 바이 컨트라스트 볼게. 이제 대조적으로야. 우리는 저거하고 상관없는 것만 고르면 돼. 12-4하고 상관없는 거. 너는 생각할 거야. 너는 지금 A지. 너는 생각할 거야. 뭐라고? 다시 여기 된 날아갔지? 너가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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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댄 get 다음이 뭐니 글씨가? 됐 맞아? 됐 되어지 그지? get 되어 point라고 표현. 그럼 야 너는 A는 생각할 거야. A가 이해했다. 이때 get은 이해했다야. 누구의 관점을? 되어 point라고 표현. B의 관점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지? 저 B는 지금 진짜 뭣도 모르는데
나는 그 대신 B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괜찮지? 그리고 너는 결국 봐봐. 네가 A가 B의 관점을 다 이해했는데 다 이해하고 나니까 B의 말이 말 같아서 말 같지 않아서 말 같지 않아서 A가 B의 관점을 거부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거부한 이유는 타당해 안 해? A 입장에서는 A 입장에서 타당한 거야. 그치? 다 이해했고 B 말이 말 같지 않아서 거부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도 지금 계속 여전히 갈등이 있는 거 맞냐 안 맞냐? 맞지? You don't need to hear them. 그러면 A 너는 필요도 없는 거야. 들을 필요도 없는 거야. B가 뭐 하는 걸? 그 생각을 이때 이 시간에 키우면 계속 관점이야. Elaborate. 다듬는 거를 들을 필요도 없다고. Elaborate라는 건 여기서 말이 좋아 다듬는 거지 한마디로 부연 설명하는 거야. Elaborate는. 부연 설명하는 걸 들을 필요도 없잖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알고 지금 컷한 거잖아. 한마디로. 컷했는데 뭐 걔가 부연 설명하는 말이 또 들을 필요가 있냐고. 들을 필요도 없다고. 왜냐하면 이미 A는 뭐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거든. 있으면 계속 B의 관점이겠지? B의 관점을 더 잘 알고 있거든. 뭐보다? B가 이때 두루 대동사지. 이 두동사 누구 말해? 노우겠지. B가 알고 있는 거 더 많이 알고 있다고. 그럼 끝까지 A가 잘난 척하고 있는 거 맞아? 그럼 이제 여기까지 지금 갈등인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답은 빼가 될 거야. 대체 Y가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지. 그래서 너는 결국 그들한테 의존한대. 이게 말이 돼? 여태까지 B를 개무시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의존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병신이었던 거야. 의존하게 된다. 걔네가 너의 입장을 지지해준단다. 토론할 수 이기기 위해서. 이런 병신한테 얘기가 나왔다고. 4번지 얘기가 됐지? 그래서 얘는 끝까지 A가 B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B는 B 입장에서 B가 A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토론은 끝까지 끝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하고 누구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그 두 당이 서로 맨날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치? 서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지. 됐어? 여기 하나 넘어갈게. 이제 하나만 더 할게. 이게 몇 번? 5번. 5번. 그럼 얘가 5번이니까 니네가 들어와야 되는 건 12강이 6, 7, 8이야. 내가 이것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 5번까지는. 이것까지는 6, 7, 8. 이 세 개 중에 하나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네 개지. 뭐 그 정도야. 가뿐하잖아. 이제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이야. 주제문다 체크했어. 아까 거. 이것도 얘들아. 요거 있잖아. 요거 재탕 지문이야. 요거 재탕 지문이니까 길쭉 칠게. 요거 재탕 지문. 야, 누나가 니네 숙제 올리는 거 안 보는 거 같아도 은근 본다, 다. 그러니까 숙제 성의껏 해야 된다, 친구들. 또 얘기하지만 숙제하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숙제가 그지 같으면 공부도 그지 같다는 거야. 숙제 제대로 해야 돼. B 프롬프트에다 빨간 붙일 거야. B 프롬프트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란 뜻이야. 우린 지금 똑같이 뭐 할 거니까 분명히 주제 여기서 자꾸 통상으로 잡아 뺄 거야. 그러니까 전체 흐름과 무관한 건 무조건 통상이야. 그 안에 PP가 같이 겹칠 수는 있어도 통상을 벗어나진 않아. 그럼 우리가 이거 나 진짜 이랬거든.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기억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 능력을. 근데 뭐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우리의 힘을 과대평가한다고 뭐하는? 우리의 운명을 통제하는. 봐봐, 내 운명은 내가 만든다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 진짜 이랬거든. 사람들은 그럼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장이야. 그럼 이거 첫 번째 문장 이런 단어 자체를 딱 느껴보면 얘는 지금 통이지만 결국 뭔 거야? 피인 거야. 그치? 얘 또 얘도 지금 통피 같이 가는 거야. 그럼 이거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사람들이 곧 우리가 뭐한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다지. 과대평가한다. 이게 이거래 지금 핵이야. 그치? 12-5는 빨리 적어. 12-5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능력의 과대평가지. 자신에 대한 능력의 과대평가. 이게 지금 이거래 하고 싶은 말인 거야. 이렇게 내가 자꾸 적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적어놓고 기준 잡고 들어가면 훨씬 덜 헷갈려. 근데 니네 문제 풀 때 맨날 기준을 안 잡아. 그러니까 맨날 헷갈려. 사람들은 세큐리티에 대한 감이 있거든. 이게 뭐냐면 어떤 보안이나 안정에 대한 느낌이야. 보안이나 안정에 대한 느낌인데 이 느낌이 맞아 틀려. 싹다 틀려. 근데 어디에서? 하이웨이에서. 하이웨이가 어디요? 고속도로요. 그럼 고속도로에서
틀린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고속도로에서 자, 이런 거잖아. 진짜 고속도로 달려가면 미친놈 진짜 많거든. 고속도로가 진짜 무슨 게임장이죠. 거기서 카트라이더를 하는 재미도 있단 말이야. 진짜 진짜 지금 여기가 카트라이더라고 생각하나? 이거 위에 풍선 달아야 될 것 같아. 진짜. 이런 거잖아. 지는 그렇게 가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하거든. 그들은 생각하거든. 그들 자신이 어떻다고 평균 이하라고 이상이라고. 이상의 운전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얘 기대하는 거야. 얘가 V2야. OV2지. 뭐라고? 그들의 스킬이 그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비록 뭐 할지라도 많은 사고들이 유발될지라도 중요한 건 어떤 요소? 그들의 통제를 넘어서는 요소에 의해서. 야, 통제를 넘어서는 건 해봐. 통제 아니야. 통제 밖이야. 통제 밖 요소에서 사고가 많이 날지라도. 그럼 이거 두 번째 문장 상술 맞아? 네. 오케이. 상술도 맞고 뭐도 맞아? 피도 맞고. 오케이. 그럼 난 지금 이 다음 난 맥 잡았잖아. 한 번 더 확인하러 어디서? 마지막에서. 그들은 완전 인지해. 가봐. 완전 인지했어. 정말 나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인지해. 그럼 나 짝대기 버리고 먼저 갈게. 나 승질 못하니까. 하지만 그들은 말해. 그들 자신한테. 다시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여기서 대 빠져야 되겠지. 네.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진짜 알고 있거든? 근데 지들 자신한테 말하는 거야. 그 일은 일어날 건데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지한테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끝까지 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아. 그럼 끝까지 과신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피야. 그럼 주제문은 여기서 바뀌어 안 바뀌어? 자신의 자기 자신에 대한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 그럼 주제문 맨 위 맨 아래 처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이 문장 쳐버리고 이 문장 쳐버린 거 그대로 갈 건데 중요한 건 있잖아. 그러면 니네 첫 번째 문장에서 한 단어만 중요한 단어 별표치라면 어떤 단어가 있어? 그렇지. 얘 빼면 시체인 거야. 이 단어. 얘 빼면 시체는 시체인 거야. 여기다가 반대말이 뭐야? 그렇지. 언더이스티메이트겠지. 그럼 이제 중간에 이 문장 가운데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랑 상관없는 문장 골라 잡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맵을 잡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누나 여기서부터 볼게. 시뮬러리부터. 이게부터 내가 안 했으니까. 아, 임팩트도 안 했어? 맞지? 임팩트 봐봐. 그들은 종종 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야?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 높은 예상을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뭘 할 거라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들아 나 좀 도와줘. 이 대신 무슨 뜻이야? 여기 1을 해프니 완전해 불완전해? 동격? 그렇지. 완전하니까 동격이지. 해프는 일형식 동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되게 되게 높이 예상하고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한테는 일어날 거다 안 일어날 거다 이런 거지. 얘 이런 거지. 그 미친듯이 막 카트라이더를 달리면서 와 이거 나 한번 충돌 일어나겠는데 일어나고도 남아 이러면서 지한테는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지. 이제 뭐라고? 시뮬러디야. 내가 그런 놈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깜짝깜짝 놀랐는지. 봐봐. 이제 시뮬러디야. 그런데도 내가 빵을 안 한다. 아이고 이러지. 저러다 혼날라고 이러면 너무 왜 내 스트야. 어땠을 때? 질문했을 때? 질문 받았을 때? 유사하게 그들의 질문 받았을 때 How it will take야. 요 it은 가지고 당연히 얘가 진주겠지. 얘가 진주야. 얼마나 오래 시간이 걸리겠냐고. 뭐 하면 돼? 프로젝트 완성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 것 같아? 라고 질문했을 때 받았을 때? 받았을 때. 그럼 얘네들은 지금 자기 능력 과대평가하잖아. 네. 그럼 기간 많이 잡을까 조금 잡을까? 얼마나 오래 걸리겠냐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조금 잡아야지. 그지? 기간 나와. 그 시간을 잡는 거를. 네. 이런 거잖아. 보통 웬만한 사람이 열흘 걸리는데 아 전 3일이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재밌어. 여기는 오버이스티메이트인데 여기는 언더이스티메이트야. 이거 지금 맥락상 단어로 가려고 하는 거지. 문맥상 어휘 설명해 주는 거야. 얘네들은 그 시간을 과소평가한대. 과소평가한다면 시간을 짧게 말한다는 얘기야. 알아듣겠어? 왜냐면 걔네들은 뭐라거나 뭐하니까. 너무너무너무 뭐하니까. 지금 자신감 넘치는 거야. 누구한테? 지들 자신한테 너무 자신감 넘쳐. 넘쳐서 부럽지 이런 사람. 돈 올라오고 허락을 하지 않아. 뭐를? 딜레이가 뭐야?
지연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연이라는 건 자기네 통제? 넘어서 통제밖에 지연 따위는 허락하고 싶지 않은 거야. 하지? 그럼 계속 과신하고 있지? 네. 이제 답은 3번 아니면 4번일 거야. 그지? 네. 그럼 하시면 내가 미리 얘기할게. 4번으로 먼저 갈게. 3번이면 여기 아예 나오잖아. 이게 이 지문의 제목이잖아. 이게 이 지문의 제목이야. 여기다 아예 네모 뚫어버려. 바이어스 맞아? 네. 바이어스가 뭔데? 편견이지. 근데 그 앞에 옵티미즘이 꼈잖아. 이게 무슨 얘기야? 낙관적인 편견이야.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든지 다 된다. 내가 진짜 그랬다니까. 나는 왜 이제 한강 같은 다리 건너 무슨 뭐 동호대교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다리들이 다 빠져 죽은 적 있었거든? 난 그 생각, 그 성수대교 지나갈 때마다 내 차가 이 다리가 무너져서 강에 빠져도 나는 차 문을 열고 수영해서 나올 수 있겠지? 막 나 이런 생각 맨날 했었거든. 병신 같은 생각이지. 그치? 그럼 이게 이 낙관주의적인 편견이야. 이게 뭐라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거. 이 말이 곧 이거야. 이거.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거. 이게 얘인 거야.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이 유발한다. 한마디로 사람이 어떻게 나대게 유발하겠지. 나대게. 사람이 뭐하게? 위험을 과대평가, 과소평가. 위험이니까. 위험은 과소평가하게. 여기 문정문현 잘 봐. 문정문현은 내 생각에 여기 오버하고 언더가 다 실효일 것 같아. 여기 오버 이스티메이트, 언더 이스티메이트, 언더 이스티메이트. 이거 다 실효일 것 같아. 잘 보라고. 이해해야 돼, 그지?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만든다. 어떤 종류의 부정적인 사건의 위험을. 뭐에서? 그들의 삶 자신에서. 괜찮지? 그러니까 이 3번이 지금 병신인 거지. 3번 봐봐.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넓혀준다. 사람의 관점을. 그지? 그러면 동시에 뭐 한다? 가능케 한다. 그들이 스킬을 만들도록. 어떤 스킬? 그들이 번창하게 도와주는 스킬을. 어떻게? 개인적으로도, 정부의 직업적으로도. 이건 지금 뭐야? 긍정적인 사고가 그들의 삶에 플러스를 준다는 얘기잖아. 얘가 저 옵티미즘 바이어스 무슨 상관이냐고. 알아듣고 있어. 그래서 얘가 병신이었다고. 됐지? 그래서 3번 나가리야. 3번이 지금 나가리 거야. 그래서 나 지금 여기까지 다 했어. 여기까지 다 했으니까 나 숙제 다 말했어. 그래서 이거 숙제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얘들아, 강사는 영어 들기, 영어 시험 전날 3시에 오면 돼. 월요일 아니야. 영어가 첫날이 아니야. 영어 마지막 날. 그러니까 영어 첫날 아니까 영어 마지막 날 전날에 오면 된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